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선 보반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관영통신사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베트남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안보 협력 부분을 좀 특히나 강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 기반 질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은 결국은 이제 자유, 평화, 번영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발행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 전략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기초해서 인도 태평양,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도 그런 원칙을 적용해서 일관된 외교 전략 하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측면은 그 작년 12월에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베트남과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졌습니다. 원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확대가 됐습니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협력의 범위가 또 확대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무역이라든가 통상에 초점을 뒀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방위 산업을 포함해서 예. 전 분야로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산 시장 부분과 관련해서 베트남 방산 시장 어떤 거 봤더니 일단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장벽이 좀 매우 높다. 그 이유가 베트남의 이 방산 체계, 무기 체계가 주로 중국산, 러시아산이어서 이걸 뚫기가 쉽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베트남 내부에서도 무기 교체에 대한 수요도 점점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무기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그 동남아 방산 시장에 관해서 예. 싱가포르 언론 중에 하나인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그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동남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 수출이 한 50%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 원인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중국의 무기 수출은 주로 버마를 중심으로 미얀마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미얀마의 어떤 정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소한 거 또 러시아는 베트남을 주로 방산 수출 대상국으로 삼아서 지금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러시아와의 방산 수출을 여러 가지 뭐 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예. 기타 등등의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동남아 지역 방산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8년도에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직접 전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영유권 문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무기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방에서 대러 제재가 지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무기체계의 성능의 한계라든가 문제점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트남도 러시아 무기체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예. 세 번째는 러시아, 중국 또 이런 미국이나 이런 초강대국들은 어떤 형태지 간에 이제 무기 방산 협력이나 수출이 진행이 되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나라는 그런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이 좀 더 자유롭게 또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베트남 국방장관이 지난 3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둘러보면서 실제 육군에 이제 실전 배치되는 K9 자주포를 둘러봤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K9 자주포의 수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무기체계 구성을 알기 위해서 이제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그 영국의 잡지를 보면요. 예. 대체로 지금 지상 무기 체계 중에 가장 낙후된 부분이 화포입니다. 대부분의 화포가 지금 견인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주포는 불과 수십 문에 불과하고요. 또 아주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이상을 지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60% 이상으로 올라섰고 예. 점유율이 아주 검증된 무기 체계이지 않습니까? 또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뛰어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그럼 왜 해군 무기 체계나 공군 무기 체계는 검토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면은 2010년대 후반에 베트남이 전투 함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투기 분야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자주포라든가 뭐 장갑차. 이런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도 이미 동남아에 68대의 이제 국산 항공기를 수출한 바 있는데 베트남에 또 우리나라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K9 자주포도 그렇고 수리온 수출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순방이 베트남의 이 방산 시장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럴 가능성 또 거기에 기여하는 바는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항공기 분야에 특화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베트남은 현재 항공기 분야를 주로 이제 러시아제 수호이 27, 수호이 30이라 그래서 4세대 전투기를 2010년대 후반부에 약 한 40여 대를 이미 전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F-50,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F-50 경공격기, 이것은 지금 동남아 지역의 4개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최근에 수출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안 지역에서의 우리의 이제 항공기 수출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1차 수출이 되어 있는 그 4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추가 도입 가능성이 더 높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노후화되고 교체돼야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저희가 항공기 분야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항공기 분야는 조금 더 장기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수출한 국가의 추가 수출도 논의 중이고 또 네. 새롭게 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K-방산과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 분야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무기를 좀 대거 사들인 폴란드에서 전차 대금으로만 지금 약 6천억 정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어떤 무기들, 뭐 앞서 K9 자주포 설명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무기들을 어떤 규모로 수출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예.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K2 전차 180대, 그리고 K9 자주포 218문, 그다음에 다련장 로켓, 대구경 다련장 로켓 1000무 예.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0억 불이고요. 예.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16 내지 17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2차 계약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수출 금융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2차 계약이 앞으로 그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폴란드와의 계약, 뭐 1차, 2차도 지금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금 주변 국가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방산 분야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국내 방산 업체가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쇼 파리 에어쇼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유럽을 이제 방산 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서유럽과 동유럽, 북유럽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유럽 국가의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2위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가죠.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과는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공동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 무기체계 수출은 주로 동유럽이라든가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해서 추진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방산 수출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이런 어떤 텀새절 지역을 사실은 처음으로 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중동 지역을 거쳐서 이제 동유럽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측면에서 볼 때도 결국은 앞으로 세계 4위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럽 지역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구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는 이제 미국을 조달 시장에도 현재 일부 방산업체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의 대표 방산기업 하면 레오나르도 방산기업이 있을 텐데 좀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이 레오나르도사와 함께 경공격기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A사 레이더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장비고 그리고 이게 이번 계약이 우리 방위 산업에서 갖게 되는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이제 전파를 발사해서 되돌아오는 그 원리를 활용해서 적의 위치, 항공기 위치라든지 탐지하는 방법이죠. 예. 이것을 과거에는 이제 기계식 그 작동 원리에서 레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파가 되돌아오는 그 전파를 분석하고 그것을 또 전시하고 또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전부 반도체로 디지털화시킨 겁니다. 크게 보면은 기계식 레이더를 디지털화시킨 것이 바로 A사 레이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 함으로써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개 표적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동시에 추적하고 표적으로 활용해서 무기지를 발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투기와 지상 표적. 과거에는 공대공 전투를 전투기가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지상에 표적이 있을 경우는 레이더 또 모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 A사 레이더는 지상과 공중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A사 레이더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첨단 전투기에만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이런 A사 레이더들도 이제 경공격기라든가 이 약간의 로우급 전투기에도 다 장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고 수출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A사 레이더 중에 아주 고성능은 미국이 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인정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제 경공격기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소형 A사 레이더 그리고 이런 이제 구성품을 우리가 수출함으로써 앞으로 방산 수출도 완제품이 아니라 이런 고가의 구성품을 수출함으로써 예. 어떤 이윤의 확대라든가 또 좀 더 안정적인 방산 수출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방산 수출 규모 세계 1, 2, 3위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거든요. 그리고 4위 자리를 놓고서 지금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도 우리가 4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럽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 4강이라는 목표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예. 우리가 뭐 지금 2030년 부산 엑스포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이나 사실은 도전적인 목표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지금 현재 한 9위 정도 되는데 4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 독일, 뭐 이탈리아, 영국 쟁쟁한 나라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또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 저희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이 1.3%에서 2.4% 약 두 배로 올라서는데 5년 내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4%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5%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세계 4위가 달성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두 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언제 달성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하고 일치합니다. 저희가 한 9위 정도 되는데요. 예. 연구개발 예산을 마침 지금 정부에서도 국방 예산의 한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산업체 중에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세계 독일이라든가 이런 방산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강소기업들이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위산업은 어떤 제도적인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또 그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방산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니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방산 분야에서 좀 향상시킨다면 저희가 4강 목표 달성도 머지않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종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